안녕하십니까. 카우스 그 첫 번째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카우스 첫 번째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한 진행자 박형주입니다. 카우스는 Knowledge Awake on Stage, 무대 위에서 깨어있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적 성찰과 대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우스를 통해서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수학, 과학의 그런 성취를 일반 대중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 중에는 물론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또 큰 열정을 가지신 분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죠? 네, 수학이나 과학은 보통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또는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내 인생에서 도대체 수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덧셈 뺄셈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수학이야 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이 현대 크게 말한다면 현대 문명에서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작게 말한다면 내 삶에서 또는 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되는,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나간다면 수학과 과학의 대중화, 그리고 자연과학과 타학문과의 경계를 허무는, 그 벽을 허무는 그런 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시작할 이 카우스는 저희가 유리할 유희라고 명명한 지적 나눔 시리즈의 공연 부분에 해당합니다. 유리할 유희는 아시는 것처럼 헤르만 헤세에게 노벨 문학상을 가져다 준 그의 소설 제목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보통의 사람들의 삶에서 유리된 어떤 깊은 산골에 있는 고성에서, 상아탑에서 학문적 성취에 대한 열정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수학과 음악에 기반한 게임을 즐기는데요. 어떤 인류 정신문화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게임인데 그 게임의 이름이 유리할 유희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섬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통 같은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성취를 사람들, 일반인들과 나누는, 보통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면서 끝납니다. 저희 이 시리즈에서도 현대 문명과 수학의 관계를 규명하고 쉽게 전달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서 수학이 장애물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준비한 공연입니다. 자, 혹시 들어오시면서 필드상 초콜릿을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깥에서 받으셨나요? 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옵니다만,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죠.
네, 수학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습니다. 많은 설이 있는데요. 왜 노벨이 수학에는 노벨상을 안 만들었을까? 그 노벨이 유언을 남겼던 19세기 말만 해도 말에는 수학이 학문의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수학이 없는 그 중요한 상이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언을 남겼거든요. 참 지금도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속설도 있습니다. 뭐 노벨이 미혼으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유일하게 평생 한번 사랑했던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를 수학자에게 뺏겼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신빙성 있는 설은 아니고요. 야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수학에는 노벨상 같은 상이 필드상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은 매년 주죠.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줍니다. 매년 12월 10일경에 정해진 시기, 정해진 장소, 스톡홀름에서 줍니다. 노벨 과학상은. 하지만 필드상은 4년에 한 번씩 줍니다. 그리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줍니다. 1897년에 제1회 대회가 열린 뒤로 115년 동안 열려온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곳에서 그 개막식에서 그 개최국의 국가원수가 줍니다. 1년 반 뒤인 2014년 여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필드상이 출연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나눔으로 정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열악한 연구환경에서 고생하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 젊은 수학자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세계 수학의 중심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초콜릿도 그렇고 이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전액 제3세계 수학자들을, 젊은 수학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오늘 공연은 1부와 2부로 구성됩니다. 자, 1부에서는 짝짓기의 문제를 다룹니다. 원시 시대에서부터 인류가 당면해왔던 중요한 문제죠. 골칫거리였죠. 석기 시대에도 마을에 10명의 총각과 10명의 처녀가 있으면 그 마을 어른들은 이들을 어떻게 짝짓기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제는 이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원하다가 20세기에 와서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올해 쉘프리와 로츠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부에서 이들의 업적을 소개하고 이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짝짓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그 내용을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저에게 설명해 주실 김민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민영 교수님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정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지금은 코스텍 석좌 교수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호암과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수학에서도 가장 역사가 있고 오래된 분야라고 하는 정수론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대중과 만나고 대중과 수학을 주제로 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수학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것에 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일부를 맡아주실 김민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끔 이제 학문적인 이유 혹은 포항군대에서 가르치러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의 높은 문화 수준에 대해서 항상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박 교수하고도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학생들 수준에도 늘 감탄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실 거라고는 정말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역시 지적 수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잡담은 줄이고 되도록이면 예, 본문으로 빨리 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배경을 한 가지만 설명하면 이제 짝짓기 수학이라는 이상한 제목이 지금 붙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결혼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일종의
짝짓기를 문제를 가지고 소학적인 문제를 바꿔서 해결하기는 할 건데, 제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저희 포항공대에서 학생들한테 소학 문화 강연이라는 걸 하는데, 강연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소학적인 질문도 나오지만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교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사모님은 예쁘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아무리 수학에 대해서 얘기해도 역시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 거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뭔지 짐작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두 가지를 합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주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서투게 설명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특히 수학에 대해서 약간씩,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뭐 파악할 필요도 없죠. 문제가 뭔지 분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근데 이 경우만 사실 이해하면은 강연 남은 부분은 줘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간단한 경우가 제일 핵심적인 개념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듣고 그 다음에는 가셔도 되고 졸아도 되고 다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데 자세히 한번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라는 게, 남자 두 명하고 여자 두 명이 있는데 저를 중매 회사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쟤네들을 어떻게 짝지어야 될까,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당연히 무슨 정보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정보도 없이 뭐는 임의로 짝짓는 걸 텐데, 근데 이런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한 정보가 뭘 것 같아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저 학생,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제가 마이크 들어요. 마이크 들어요. 마이크. 서로의 호감도. 예, 그러니까 요새 학생들은 참 좋은 답을 많이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부모님도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 같이 생기신 분이 어디 계시죠? 눈에 잘 안 띄는데 다 너무 젊어 보이셔서. 근데 예, 하여튼 부모님들은 약간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부모님들도 요새는 다 호감도가 제일 중요한, 부모님이세요 혹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감도가 제일 중요한가요? 예. 성격이나, 네, 다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네, 조건들이. 여러 조건이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여러 조건들이 있죠. 뭐, 교육 수준도 있고, 뭐, 집안 환경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옛날 사람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당연히 요새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해서, 그렇죠. 선호도를 훨씬 중시하죠.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리고 사실 소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뭐 잡다한 뭐 집안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잊어버리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만 가지고 오늘 밤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 괜찮으시죠? 네, 저도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 정보만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지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선호도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호도표가 이제 저것만 있는 건 아닐 테지만 예를 하나 들어본 건데, 이걸 어떻게 읽는지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남자 A, 남자 A, 여자 A, 여자 B가 있고, 얘네들이 다 밑에다가 자기가 누구를 서로 선호하나 그 정보를 여기 진열해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 A 같으면은 A를 B보다 좋아한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각자 이 표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또 얘는 B를 A보다 좋아하고, 얘는 E를 E보다 좋아하고, 얘는 E를 E보다 좋아한다. 이런 식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중매쟁이한테 선호도표가 저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자, 어떻게, 저 때는 짝을 어떻게 지면 좋죠? 예? E하고 A하고 짝 짓고, E하고 B하고 짝 짓고,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답을 다 아니까 그러면은 그만하고 집에 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뭐 이 얘기 하려고 여기 불러 모았을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 경우에는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래도 저게 많이 일어날 것 같죠. 그렇죠? 경험하셨어요? 남자 2세요, 남자 2세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 2라고 겸손하게 얘기하겠지만 남자 1같이 생겼는데. 하여튼, 예. 그렇네요. 보통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불행히도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고 또 연속극도 가능해지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문제 가지고 다투는데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의견이라고 해봤자 이 경우에 우리가 뭐 가능한 옵션은 비교적 간단하죠. 그렇죠? 짝지르려고 하면은 가능성은 뭐 결국 별로 없잖아요. 이거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넘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짝짓는 방법이 인기 있는 애들끼리 짝짓고 그렇죠? 비인기끼리 짝짓고 좀 무자비하게 저렇게 짝짓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저렇게 교차해가지고 인기, 비인기, 비인기, 인기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되잖아요. 제가 중매를 하려면은 그런 말고는 별 수 없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잘 이해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은 다 흘려듣더라도 이 부분은 잘 이해하기로 했으니까 집중해 보죠.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까 그 학생 어느 쪽으로 아까 평행이 나요? 교차가 나요? 평행이 나요? 굉장히 무자비한 분인 거죠. 네. 마음씨 좋게 생겼는데. 근데 왜 평행이 낫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시겠어요. 거의 1하고 걸 A하고 만나면 서로 되게 좋을 거니까. 네, 글쎄요. 다시 자신을 A라고 생각하나 보죠.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불행하잖아요. 아, 미안해요. 얘네들은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A라고 A는 좋은데. 그래도 A라고 A가 좋으니까. 그래도, 아, 그래도 인기 있는 사람 순으로 하자. 더 좋은 이유는 없어요, 혹시? 그것보다. 혹시, 혹은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없으세요? 아까 남자 2. 예. 자기 딴, 아니, 나는 남자 1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2라고 주장했으니까. 저는 이제 게 역시 확실히 자신을 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는. 그렇죠. 예, 밑에 게 좋다, 교차가 좋다. 왜 그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예,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약간은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물론 나도 남자이니까 그렇지만은, 근데 그렇지만은 자꾸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죠. 중매쟁이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시간이 필요하다. 아, 예. 빨리 생각하세요. 네. 또, 다른 학생, 다른 의견 없으세요? 혹시 의견 있으세요? 예. 중매쟁이라면은, 그렇죠. 제가 중매쟁이라면, 같은 레벨끼리 결혼을 시키는 게 만족감을 높이고, 평행짝짓기가 그렇죠, 좋다. 예. 그러면 왜 만족감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배우자를 찾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와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평행 짝짓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그럴싸한 논리인데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까 잘못되는 그건 맞는 관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2번이 A를 원하잖아요. B를 원한다는 거는 그건 맞는 말이 아니죠. 아까 분명히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하는 사람하고 맞춰진다고 보기는 힘들죠 여기. 예. 그렇죠. 또 예, 네. 제가 중매의 입장이면 일단 성공 확률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가장 성공도가 좋은 사람들끼리 일단은 서로 호감도가 좋아서 일단은 잘 돼서 네. 확률이 높고 네. 두 번째 있는 그 비인기 그룹들에게는.
최선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들 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차선 최고로 이제 세서 설득을 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 지금 있는 분이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고로 유도를 해서 연결이 되면 되고 그래서 서로 하면은 연결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중매하라고요? 처음은 위로 첫 번째 그런데 네. 그렇게 해도 이 이하고 미의 입장에서는 최선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교차로 하면은 혹은 얘네들은 어차피 비인기니까 얘네들 의견은 무시하자 그래도 되겠죠? 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세요? 아 저기 저 가운데 양복 입으신 분. 여기서 그 성사된다는 것의 기준은 네. 그 성사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둘 다 마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 사람이 원했을 때 그 조건이 짝짓기가 성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B2 걸 B 그룹은 네. 둘 다 원하지 않거든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중매쟁이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들은 네. 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교차 짝짓기는 사실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결혼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렇죠. 될 것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럴듯하네요.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저 좋은 말씀이네요. 감동적인데 감동적인데 예, 그러네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행 짝짓기를 하든 교차 짝짓기를 하든 두 사람은 행복하고 두 사람은 좀 불행하겠죠. 그게 재밌는 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평행을 하면 밑에 두 사람이 불행하고 교차를 하면 위에 두 사람이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수로는 참 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은 게 일종의 공리주의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면 그거는 결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관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겠지만은 거수로 한번 결정해 볼까요? 평양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관만 잡아보죠. 그 다음에 교차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그분은 2번이라서 교차가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의견은 무시하기로. 예, 그러면은 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문제가 답이 있다는 거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답이 있거든요. 답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것도 좀 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만한 답이 있어요, 사실. 정답이라고 인정할 만한 답이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들으면은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제가 비교적 자신한데, 물론 고집스럽게 동의 안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대체로는 다 동의하는 답이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전부 다 그럴싸한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입장에서 답이 있거든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답을 얻으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보지를 말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짝짓기 문제니까 당연히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지 돼요. 이 문제도 과학적인 시각을 봐야지 되는데 과학적인 시각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과학적인 시각을 배우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을 어떻게 하죠? 과학자가 자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찰해야지 되죠? 누가 그러셨어요? 아유, 저분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요. 저 선물 하나 주시겠어요? 자연을 관찰해야지 되죠? 과학자는 첫째.
관찰하고 나서 뭐 이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지만은 관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관찰을 하기로 합시다. 우리도 훌륭한 중매장애가 되기 위해서 그게 좋겠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학자로서 자연 관찰을 하는데 자연 관찰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하는 거죠.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쪽이 좋을까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에서 발생되는 짝짓기는 대체로 어떻게 될까? 제가 질문을 바꿨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면은 답이 당연하지 않아요? 자연에서는 어느 쪽으로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선호도표가 되어 있으면. 바꿀 때는 별로 이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자연에서는 대체로 평행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자연 관찰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잠깐 버리고 자연 관찰에서 자연에서 어떤 방향이 일어날까? 당연히 평행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체로는.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 그 자연 관찰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가려면은 이제 이 현상을 이해해야지 되거든요. 왜 그런가? 왜 자연에서 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이해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어쩌면은 이 강연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에서 한 번만 더 질문해 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왜 평행이 자연에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답이 있어요. 참 정말 정답이 있어요. 어차피 크로스로 매칭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A 각자 이제 서로 인기가 많은 쪽들은 네. 남자 쪽도 이제 여자 쪽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꾸고 싶고 네. 여자 쪽에서도 남자 인기 많은 사람은 불만이 있으니까 바꾸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 사람끼리 짝짝꿍이 당연히 잘 맞을 테니까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싸하죠, 그것도. 혹시 예습하셨어요? 수학과라서. 수학과라서, 예, 예. 미리 공부를 하고 오셨구만. 정답에 굉장히 가까운 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강조하려고 했던 중심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안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정성. 그러니까 사실 이 개념은 이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현상에 왜 이런 상태가 A라는 상태가 존재하고 B는 존재 안 하는가, 왜 자연이 어떻게 A하고 B 중에서 한쪽을 택하는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 거기 작용하는 여러 가지 압력을 계산해 보면은 A쪽이 더 안정적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화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연장선에 대한 약간 유치한 영화지만은 그림으로 한번 보면 파악이 될 것 같아서. 과연 여기 이제 산과 계곡이 있는데 거기다가 공을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공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렇게 돼 있으면은 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굴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무런 평형도 없죠, 저기서는. 그래서 공이 굴러내려가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죠? 그렇죠? 제 때는 어떤 종류의 평형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런 경우를 보고서는 불안한 평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당연하잖아요. 약간만 움직이면 굴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 상태로 가려면은 조심해서 올려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은 불안한 평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를 보면 안정적인 거는 뭔지 분명하잖아요. 저거는 이제 안정된 평형이죠, 완전히. 약간 움직여도 웬만큼 흔들려도 안 바뀌고 저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저 상태로 가는 것도 대충만 공을 던져놓으면 저기로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저게 안정된 평형인데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간단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사실은 안정된 평형이 자연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자 구조에서 별이 타는 방향, 뭐 어떤 별의
무슨 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작용, 뭐 그런 데 있어서는 대부분 자연현상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이라는 거는 안정성이 있어야만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까 그 흘러내리는 공처럼.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만한 현상은 대체로 안정된 평형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개념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어보면 아까 거의 답을 해줬거든요. 학생이.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현상처럼 평행 짝짓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게 더 좋은 결정인데 중의장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방금 배운 용어를 사용하면은 평행 짝짓기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체 짝짓기는 안정성이 없어요. 평형을 이룬다고 해도 잠시 결혼을 시켜서 불안한 평형이 되거든요. 교체 짝짓기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 둘 중에서 선택하려고 했는데 아까 저 학생이 설명했듯이 교체 짝짓기를 해놓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바람 피죠. 아, 예. 이 어린 학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요새는 다 저보다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얘네 이렇게 찍어 나와봤자, 얘네들이 서로를 더 좋아하잖아요. 자기 짝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눈짓을 줄 테고, 저게 유지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런 짝짓기는 안정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평행 짝짓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얘네는 계속 얘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죠? 그래도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2번이 A한테 아무리 눈짓을 줘도 A가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짝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족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안정성이 없고 평행은 안정된 짝짓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짝짓기 문제에서도 평행을 해야지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게 안정된 짝짓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평행 짝짓기가 좋다는 답을 줬습니다. 다 동의하세요? 아, 참 좋은 관중이네요. 예, 반대 있으세요? 예, 예. 예, 예, 반대해 보십시오. 예. 조건이 빠지면 어느 조건? 네네? 저 내년만 이제 세질 때 우리가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굉장히 상황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그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이 중에서 택해야지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겠죠. 다른 사람이 더 많아지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하여튼, 네,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저게 정답이라는 게 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예, 역시 참 좋은 관중이네요. 혹시 누가 반대할까봐 오마중하고 있었는데 설명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때부터는. 예. 그래서 하여튼 답은 그겁니다. 여기서 안정된 짝짓기를 평행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그래서 이 문과 수학적으로 하려면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화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예. 세 명이 있을 때, 네 명이 있을 때 이제 계속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까 저분이 지적하신 대로 세 개 남자하고 세 개 여자 다 늘어놓고 이제 짝짓기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세 명만 있어도 약간 복잡해지지만은 이 경우에 제가 선호도표를 임의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경우에 처음에 보면은 조금 복잡하지만은 여기 어린 학생들 같으면은 조금 들여다보면은 저 때는 또 답이 보이죠? 보이나요? 짝짓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경우는? 네? 예. A하고 E하고는 당연히 짝지어야 될 것 같고 서로를 2위로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E랑 C?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E는 C를 좋아하고 C는 E를 제일 좋아하니까 E랑 C가 될 테고 그 다음에는 별 수 없이 3하고 B가 짝지어지겠죠. 그렇죠. 그 경우는 거의 당연하잖아요. 별로 생각 안 해도 그게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해보면은, 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네 명만 돼도 생각하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제 네 명이 되면 가능성이, 선호도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사실 답이 나오지만은 이쯤 되면은 생각해보면은 그것부터가 싫죠. 생각하기 싫잖아요. 나도 생각하기 싫거든요. 조금 수학이 복잡해지면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그냥 주먹국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체계적인 방법론을 요하게 돼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해볼 수도 있지만은 해보지 말기로 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발형은 커플이 26개라면은 뭐 이거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게 결국은 아까 박형주 교수님이 설명하신 예일 셔플리 알고리즘이라는 것의 주제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 짝짓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무엇인가. 방법론이라는 뜻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선호도표가 있으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보겠지만은 선호도표가 어떻게 주어졌든 간에 저걸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려면 이 안정적 짝짓기의 개념을 잠깐 복습하는 게 좋아요. 아까 지금 안정적 개념이라는 거를 비교적 직관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다들 어느 정도는 파악했을 것 같은데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했을 때 그게 안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에요? 끄덕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준에서 네. 생각했을 때 네네. 이제 자신에게 구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더 높은 선호도로 쳐주는 사람들 중에서 네네. 현재 자신의 매칭된 상대보다 네네. 더 자기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네. 나한테 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구애를 하는데 굳이 지금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 경우가 안 나타나야 된다. 네, 거의 정답을 역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은 바람필 기회가 없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안정적 짝짓기라는 거는 중매장의 입장에서는 바람필 기회가 없는 짝짓기죠. 아까 그래서 평행 짝짓기는 바람필 기회가 없었잖아요. 밑에 비인기인들은 인기인을 좋아하지만은 서로 다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안정적 짝짓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도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해놨는데 이게 계속 나오나요? N명하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몇 명? 계속 내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의 개념을 사실 불안정을 먼저 정의하는 게 간단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방금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짝짓기를 다 해놨는데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자기 짝보다 서로를 더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짝짓기가 불안정하다고 그래요. 다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 개념 자체는 거의 명료하죠. 어떤 남녀가 자기 짝보다 서로 좋아하는 상황이 있으면 바람이 피는 상황이 일어날 테니까 그건 불안정한 짝짓기고 그리고 짝짓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면은 안정화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죠. 요 예를 한번 보면은 짝짓기를 이제 선호도표가 주어졌는데 짝짓기를 저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1하고 A, 2B, 3C를 짝지었다고 그래보죠. 저게 안정됐어요? 안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정이에요? 예, 네, 왜 불안정이죠? 이하고 C가 바람 피우죠? 그렇죠? 예. 네. 이하고 C를 보면은, E는, 어딨죠? E는 C를 자기 짝 B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C는 E를 자기 짝 3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거는 불안정한 짝짓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저렇게 짝짓면 안 되겠죠, 중매쟁이라고. 저렇게 하죠. 그러니까 근본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중매쟁이의 관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아시겠죠? 중매쟁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짝지어놨는데 이혼이 일어나면은 안 좋잖아요. 앞으로 장사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피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같은 상황에서 짝짓기를 약간 다르게 하면은 1A, 2C, 3B 이렇게 하면 이건 안정적이거든요. 잠깐 검사를 해보죠. 이거 약간 귀찮더라도 검사를 조금만 해보면은 가령 남자 1의 입장에서는 걔가 바람 필 가능성이 전혀 없죠.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짝지어져 있으니까. 남자 2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C하고 짝지어졌기 때문에 바람 필 가능성은 A하고 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A는 E보다 E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건 짝사랑일 테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안 일으키죠. 그 다음에 남자 3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B하고 맺어졌기 때문에 A하고 C하고 바람을 피우고 싶지만은 A는 또 3보다 자기 짝 1을 당연히 좋아하고, 그렇죠? 또 C는 3보다 자기 짝 2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바람필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계산해보지 않아도 남자 하나하나만 들여다보면은 이게 안정적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짝짓기는 안정적이에요. 다 이 개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아까 처음에도 강조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노벨상 받은 경제학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실 알고리즘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데 거기서 중요했던 점은 그 알고리즘 자체보다도 안정적 짝짓기를 찾고자 하는 거다. 그 목표를 뚜렷하게 세운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도 처음에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제안도 나오고 저런 제안도 나오고 그러다가